여러분, 미수가 있죠. 만 4개 안 돼서 뭐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태어난 애들을 미수가라고 그럽니까? 예. 아, 개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왜 인큐베이터가 필요합니까? 예, 이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체온 조절. 이제 뇌가 충분히 엄마 자궁 안에서 성숙해서 태어나면 그 생명이 와서 내 체온을 뇌를 통해서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이 뇌세포들이 충분히 성숙해 있으면 그게 생명이 와서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뇌세포가 말을 뭐예요? 미성숙해서 말을 안 들어서 이 체중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 장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습도 조절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그걸 의사들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이게 미숙아들이지, 그렇죠? 쌍둥이가 났네요. 최근에 와서 미국에서 미숙아들을 꼭 인큐베이터에 안 넣고 엄마가 품는 것이 인큐베이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와,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체온 조절은 어떻게 하고? 체온 조절은 어떻게 하고? 인큐베이터는 그게 온도 조절계가 들어있어 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가 낮아지면 탁 자동적으로 켜져서 자동 조절해요. 그럼 엄마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체중 조절. 요게요. 참,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기의 체온이 떨어진다 하면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해. 참, 이 귀신 고칼로리죠. 근데 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도 뭐요?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기 체온 공조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엄마의 체온은 엄마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체온 여러분이 올릴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지금 몇 도냐? 지금 36.5도구나. 그럼 1도만 더 올릴까? 헤이야! 하고는. 안 돼요. 그러나 이 경우는 엄마의 체온이 올라갈 필요가 있으면 올라가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제 멍선생 노릇 그만하세요.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로 하여금 암세포 쪽으로 가게 하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는 일이나 이런 일이나 다 같은 거야. 다 생명이 하는 거야. 내가 몰라도, 그러니까 엄마가 몰라도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존재가 존재해. 네. 그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이거지. 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알레르기가 생겨서 하자가 싫다면 하나님은 그 상관 안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겠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게? 그럼 뭐라고 부를래? 나는 생명이라고 부르겠어. 그래, 그거 좋다. 솔직히 하자보다 더 낫네. 그렇죠. 그거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명칭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들을 살려야 되겠고, 그런데 아기 뇌 세포를 통해서는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엄마 뇌 세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뇌 체온 조절 중추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면 우리들의 체온, 이 엄마의 체온도 조절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못해요. 우리 의사들이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12개 계란 중에 어느 개가,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 줄을 아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지, 전능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안 돼. 아시겠죠?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은 이 영적 에너지 차원이야. 이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원칙. 자,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냐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이 필요할 때, 영양소가 필요할 때, 자, 제가 아까 아침에 보여드린 대로 하면은 비타민 C라는 것이 그렇게 항산화제 중에 최고로 중요한 물질이지만, 그것도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섭취하면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래서 비타민 C를 요새는, 그게 2001년도에 신문에 난 게, 그러니까 벌써 와 17, 18년 전이구만요. 그때부터 이제 비타민 C가 약국에서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좋단다, 이걸 먹으면 뭐가 좋다, 이런 거를 너무 밝히지 마세요. 그런 게 혹시 여러분이 잡수시고 있는 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만 먹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요즘 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영양분이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아도 문제란 말입니다. 결국 비타민 C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뭐예요? 많을 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놓고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느냐고. 언제 썩고 언제 안 썩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썩는 거는 생명이 뭐요? 안 올 때 썩는다 그랬잖아요. 뭐 과잉이니 뭐 잡소리 하지 말라고. 과잉이라도 생명이 오면 안 썩어. 그렇잖아요.
생명 위주로 좀 생각을 하라고. 지금 생명이 중요한데. 아시겠죠? 자. 아침에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자, 이제,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지금쯤 대답 좀 할 줄 알았지. 자, 이제, 그래서, 식물들도 뭐 쓸데없이 비료, 비료가 영양가 투성인데, 많이 좀 생명하나요? 절제 원칙에 없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양소를 적당히 섭취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얼마만큼이 적당인지 알 수가 있나? 의사도 여러분에게 뭐가 얼마만큼이 여러분에게 적당한지 절대로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의사가 말해줄 수 없는 건 누가 말해줘요? 생명입니다. 이제 대답을 모르겠거든. 멍, 그러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기의 체온을, 엄마를 통하여 생명이 조절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기를 살려내는 것은 결국은,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라.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 와,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야, 정말 무조건적이네, 이 정말 감사한 일이네, 진짜 그러네라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2차적으로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와요. 야, 믿을 수 있구나.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2차적인 반응이지, 내가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 한국에서는 자꾸 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믿습니다! 뭐 이래서요. 저는 옆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요, 참 잘 안 믿기는 모양이구나. 저렇게 믿으려고, 뭐예요? 애를 써서 하는 걸 보면, 믿는다는 건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 쓴다고 믿어줘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언제 생겨요? 이분이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를 알면 믿어집니다. 알면 그분이 믿어지지. 그렇죠. 믿지 말라 해도 믿어져. 네. 아니, 그분이 날 사랑하잖아.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주면 또 못 믿어. 제가 옛날에 토끼를 키웠는데,
저는 토끼도 토끼장에 넣어서 키우기가 싫은 사람이거든. 왜요? 토끼장 안에서는 토끼가 운동을 못하니까 뉴스타트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집 그 뒷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울타리가 쫙 쳐져 있고 그런데 이제 해가 질 때는 집 잡아 넣어야 돼요. 왜? 그 이제 주위에 살쾡이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토끼 한 마리 잡아 먹는 건 뭐 문제 없죠. 근데 해지기 전에는 잡아 넣어야 돼. 근데 얘가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를 살쾡이 밥이 안 되게 하려고 토끼장 안에 집어 넣으려고 잡으러 갔는데 이 자식은 뭐야? 내가 뭘 잡아 먹을 줄 알고 도망가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을 몰라. 모르니까 못 믿지. 모르면 못 믿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놈의 토끼 보고 아무리 믿으라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나도 진땀 빼고 토끼도 진땀 빼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야? 아하, 얘를 믿게 하면은 만사가 잘 풀리겠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사에. 그래서 이제 제가 토끼를 안 꺼내고 토끼장 안에 집어넣어 놓고 맛있는 것 갖다 줬어. 근데 토끼도요. 뭐 토끼풀, 뭐 클로버니, 뭐 당근, 뭐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루고루 다 먹어요. 감자도 먹고요. 옥수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제가 먹다가 남은 거 좀 갖다 주면 다 잘 먹어요. 뭐 당근만 먹는 줄 알고 당근 큰 거 하나 집어 넣어 주면요. 조금 먹다가 안 먹어요. 왜? 너무 많다 이거야. 그게 이 토끼들은 절제를 잘 하더라고. 야, 내가 좋아하는 당근이구나. 이것만 오늘 하루 종일 먹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얘들은 당근이 필요한 양만큼 섭취가 되면 뭐예요? 안 그 다음에 그래서 배가 불러서 그러나? 그러고 옥수수를 갖다 주면 막 먹어요. 아, 이거는 그래서 고루고루 섭취해요. 그건 어떻게 토끼가 그걸 알아요? 이게 다 생명이 당근을 충분히 섭취하면 생명이 당근 맛이 없도록 해준다. 당근이 안 땡기도록. 그럼 안 땡기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땡기는 게 있고 안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체온 조절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야. 자, 보세요. 아, 아프리카에 일어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 남은 잎사귀를 먹는 기린들이 놀랍게도 뭐를 먹는 게 발견이 됐냐고 하면 보세요. 예, 땅에 있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세상에. 그 과학자들이 놀래가지고 이걸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안한 자세입니까? 불편한 자세입니까? 아주 불편한 일. 이 기린이 물 먹을 때만 이런 자세를 취해요. 아, 얼마나 불편해요. 그 불편해도 죽으라 하고 이 뼈를 먹어요. 그래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이 이 기린 피 속에 부족해. 그럼 여러분, 기린이
내가 인이 부족하지? 삼성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인이 부족하더라. 저 뼈 속에는 인이 많대지? 이상구 박사가 그러는데? 그리고 알아서 자기 지식으로 먹나요? 저 체온 조절한 거 꼭 같은 원리예요. 결국은 이 토끼, 이 기린의 몸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거는 기린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생명은 안다고. 그 생명이 그거를 알고, 또 생명이 기린에게 뭐요? 그 필요한 거, 그 뼈를 볼 때 어떻게 해줘요? 땡기게 해줘요. 그 이 땡긴다는 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땡긴다. 그래서 왜 땡기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리 뇌세포 속에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어. NPY라는 물질이 있어.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인데, 요게 생산되면 막 땡겨요. 근데 요 유전자를 켜주는 건 누가 해? 뭐 생명이 하는 거요. 네. 기린 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충청도 예산 근처에 가서, 거기 덕산인가, 최근에 그 충청도 도청 건물이 들어선 데 있잖아요. 요새, 안희정 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쩌자고 그랬디야? 자, 현재,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 자기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났대요. 어떤, 그, 아, 애기 엄마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는 도마도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뭐, 1년에 도마도 한 서너 개 먹을똥 말똥. 근데 자기 남편은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한대.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토마토를 꼭 먹어야 된대. 근데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 임신을 딱 하고부터 토마토가 막 땡기는 거야. 그 뱃속에 든 애기가 누굴 닮는 거예요? 아빠 닮는 거야. 그건 자기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 뱃속에 든 애기 체질이 아빠 체질 닮았는지 엄마 체질 닮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안다고. 근데 요게 아빠 체질 닮은 거야. 그래서 토마토가 그렇게 맛있더래, 자기가. 아, 그래서, 나중에, 애기 낳고 나서도 토마토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애기가 탁 태어나고 난 뒤에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신비롭다 그러는데, 그 신비로운 게 아니고, 그 기적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생명을 알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그래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할 줄 모르는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토끼 얘기하다가 삐끗해졌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토끼를 안에 손수 맛있는 걸 갖다 주니까 이제는 토끼가 그걸 알아. 옛날에는 뭐 먹다 남은 거 뭐 당근 푼 넣어주고 가버리고 가버리. 이제는 앉아서 얘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고 손으로 직접 주고 이러다가 이 토끼가 알게 된 거야. 하루 이틀 삼일 한 일주일 지나니까 토끼가 내가 나가면 좋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안 되는 거라. 근데 그때부터는 토끼를 꺼내놓고 나중에 해질 때 나가면 뭐예요? 지가 와. 그게 믿으니까 오죠. 이 주인은 나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은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생명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 나를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하네. 와, 그러네, 진짜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면, 와,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내 믿음 생기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생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박사님, 제가 잘 믿겠습니다. 힘써서 믿어볼게요. 그건 뭘 모르는 소리죠. 자, 그래, 그 다음에, 자,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National Geographic 잡지입니다. 특집 기사예요.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사는 아프리카죠. 원숭이에요. 그런데 이 잎사귀는 원숭이들이 잎사귀, 과일 이런 걸 먹고 사는데 이 잎사귀는 점체로 잘 안 먹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이게 많은 곳에 와가지고 이거를 먹어요. 잎사귀를. 그래서 이 잎사귀를 그 지방에서는 뭐 감바라고 불러, 막 감바 시럽. 그런데 요것만 먹었다 그러면 산 밑에 동네로 내려가, 원주민들이 살고 내려가가지고 이 큰 통나무를 잘라서 속을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가 보세요. 이제 두 마리가. 그 숯을 찾으면 이 숯을 먹어.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데 다른 어느 때도 숯을 절대로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어떤 경우만 먹어? 저 목한바 잎사귀 먹었다 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게? 아하, 그 목한바 잎사귀에 뭔가 독이 있구나. 그러니까 숯을 먹지. 그래서 목한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검사하면 독이 있어. 그게 이제 숯이 들어가면 숯이 그걸 흡착해서 빼내잖아.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거는 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혜를 생명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지혜로운 의학입니다. 지혜의학이고,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학은 지식의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 차원은 지식 차원보다, 어떻게 해요?
한 차원 더 높은 차원, 과학적 차원보다 초자연적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다. 과식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땡길 수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기린이나 이 원숭이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그동안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이제 고기가 땡길 수가 있어요. 땡길 수가 있는데 그 땡기는 것이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 건가?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건가? 이 보세요. 기린은 누가 땡기게 하는 거예요? 생명.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 건 뭐냐면은, 야, 그동안 술을 못 먹었더니 술이 땡기네. 이거는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뭐예요. 않는 게 땡길 때는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잡신들의 뭐예요? 유혹이야. 아시겠죠? 그 유혹은 극복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면, 영양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여러 번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한 15년 전인가,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제 이런 뉴스타트 교육을 시켰는데, 루마니아는 아직도 가난할 거예요. 뭐 폴란드니 그 헝거리니 이런 나라들은 꽤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는 아직도 아마 뒤처져 있을 거예요. 갔는데 진짜 가난한 나라야. 그런데 거기 이제 식사를 하라고 주는데 먹을 게 없어요. 빵 한 서너 쪼가리에다가 뭐 잼 바르고 뭐 바다도 잘 없어. 잼 바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오이 썰어놓고 도마도 썰어놓고 그다음에 뭐 멀건 뭐 수프라고 주는데 무슨 수프인지도 모르겠고 삼시세끼가 그거야. 미치겠더라고. 네. 나중에 빵만 하루 세 끼 먹고, 막, 토마토, 오이만 먹고 있으니, 막, 속도 안 좋아지고요. 어떻게 가난한지, 바나나 하나도 얻어먹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흘을, 하루에 막, 한 4시간씩 강의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세상에, 모조리 다 먹고 싶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영양소가 부족해진 거야. 그러니까 막 고기가 땡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그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제 호텔도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뉴 서울 호텔이라고 제 옛날 단골 호텔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호텔 아래층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고기를 막 드립다 먹기는 그렇고, 사람들 보고, 이상한 박사 고기 먹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방에서 룸서비스를 시켰어. 소고기는 그래도 안 땡겨요. 이제 생선? 그래서 그 미국의 조기구이가 있습니다. 미국 조기들은 한국 조기의 한 3배, 4배만 커요. 한 마리면 한국 조기 한 4마리 정도. 두툼한 게요. 큼직하고, 코비나라고 부르는 생선인데, 맛도 좋고 그래요. 세상에 그거를요, 2인분을 시켜가지고 눈 깜짝할 새 먹어버렸어요. 손뼉 치는 사람은 왜 치는지 알아. 아시겠죠? 예. 네. 그런 때는 뭐요? 왜?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채식주의가 아닙니다. 채식주의. 이것은 가장 건강하게 먹는 식생활이지. 아시겠죠? 고기란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소고기는 이 냄새가 나서 싫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영 못 먹죠. 옛날에 닭고기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못 먹게 돼요. 요즘 이제 소고기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데, 소고기는 장조림, 장조림 해놓으면 그것도 어떻게, 기름 없는 고기. 그래서 이렇게 착착 찢어지는 거 있잖아. 그거면 아직도 맛있어요. 근데 요렇게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2부 프로그램도 끝나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 이제, 뭘 그렇게 좋아했어?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너무 떨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건데 자꾸 음식 가지고 고기 아니야? 이거 먹었대. 이건 뉴스타트 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우습게 삼아서 좀 편안하게 큰 원칙 안에서 좀 유두리가 뭐예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뉴스타트 잘못 배워놓으면요 아주 노이로제 환자가 돼. 뭐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막 따지는 게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얼마만큼 무엇을 언제 먹느냐 이거는 누가 정해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거는 여러분이 믿어야 돼. 아 생명 주시는 분이 알아서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고루고루 여러 가지 종류를 고루고루 하면은 구태여 뭐 되게 땡기는 것도 뭐예요? 사실 없어요. 여기 저기 식사를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뭔가 부족할 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모든 영양소가 아주 고루고루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 있으면 70%가 뭐예요? 탄수화물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5%. 그러니까 단백질이 쓸데없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럼 단백질 과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이 나쁘다. 간 경화에 걸렸다. 간암에 걸려서 간 기능이 너무 떨어졌다. 또는 콩팥이 나빠졌다. 그럼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게? 단백질 제한입니다. 그리고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왜? 단백질은 조금만 많아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15% 이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뭐예요. 자, 그러면 지방도 15% 정도면 돼. 그럼 이제 칠판에 70, 15, 15 써놓으면 여러분 이제 고민 있고 악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으면 70%고, 어떻게 먹으면 15%.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이런 식으로 먹으면 자연이 이렇게 돼버려. 아시겠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육식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육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30%, 이게 30%, 이게 뭐예요? 40% 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백질 과잉, 지방 과잉이 돼. 지방 과잉이 되면 동맥경화, 고지혈증, 지방간, 동맥경화, 많죠. 그러니까 15% 이상 될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육식을 하게 되면 자연이 이렇게 돼요. 혹은, 심지어는 40, 40 해가지고 탄수화물은 조금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고깃집에 가서 뭐요? 한우 고깃집에 가서 고기 실컷 먹고, 지금 무슨 면? 냉면 조금 공깃밥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탄수화물 완전히 배제하는 거야. 그거는 균형이 확 깨지는 겁니다. 이 영양소의 균형이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균형이 깨지면 정상세포들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 균형을 잘 맞춰줘야 정상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막 육식을 해가지고 균형을 깨놓으면 정상세포들이 힘들어서 아이고 막 이렇게 힘들 바에는 아예 막 암세포가 돼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이런 영양소 균형이 깨진 육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암세포들이 막 쫙 신나는 거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항암 치료를 받는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그럼 병원에서 뭐예요? 곡식을 먹고 그래. 그럼 이제 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고기가 몸에 좋아온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항암 치료할 때 고기 많이 먹고 오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고기를 많이 먹어줘야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의 효과가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자,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한다. 그러면 방공호 안에 다 숨어 있을 때 폭격해봐야 폭격 효과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언제 폭격해야 돼요? 출퇴근 시간. 이럴 때 이제 폭격을 해야 이제 폭격 효과가 있죠. 활동, 막 사람들이 뭐요? 막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이게 일종의 폭격이거든요. 암 세포들을 죽이기 위한 폭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들을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해놓고 복역해야 효과가 있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암세포들을 활발하게 활동하게 할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고기를 왕창 좀 와, 기분 좋죠. 그래서 고기 먹고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다음에 왜 이 지금처럼 이렇게 채식을 하는데도 단백질이 15% 정도 충분히 섭취가 되고 될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게 알고 싶죠. 그렇죠? 이제 보면 하여튼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식물성에는 쌀에는 단백질이 없는 걸로 사람들이 알아요. 아시겠죠? 단백질은 어디에만 있는 걸로 알아요? 고기에만 있는, 그 자체 생각이고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쌀에도 단백질이 8%, 9%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15%가 필요합니다. 자, 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브로콜리 나왔죠. 브로콜리 같은 데는 20%가 단백질이요. 시금치, 이런 거 단백질 양이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사과, 토마토 이런 데는 수박 이런 데는 아주 적지만은 다 그래도 조금씩 단백질이 뭐예요? 다 있다고. 근데 이제 콩 이렇게 되면 단백질 30%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콩을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두부로 만들었다. 그럼 단백질 더 많아? 그러니까 두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콩만 너무 많이 먹어도 뭐예요? 단백질 광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15%로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이요. 쓰잘데기 없는 걱정 허들 말어.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콩에도 지방 있죠. 그렇죠? 쌀에도 지방. 그러니까 소는 뭐예요? 풀만 먹고도 단백질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채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고 또 필요 진짜 필요할 때는 뭐예요? 조금 먹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걱정이요? 그렇죠. 그때는 먹어주는 게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채식의 또, 우수성은, 이, 뭐냐면, 섬유질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식이섬유라 그래요. 식이섬유. 섬유질. 이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최근에 와서 상당히 발전된 분야가 장내 세균 분야입니다. 우리 장 안에 옛날에는 우리 때는 장내 세균이라 부르지 않고 대장균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대장균은 뭐 한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장내 세균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종류가 아주 많고 네. 그게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식을 하면 이 식이섬유가 채식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을 저절로 맞춰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채식을 하지 않고 잡다하게 이제 뭐 햄버거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빵도 흰 밀가루에는 섬유질이 없어요. 밥도 뭐예요? 백미에는 섬유질이 없어. 현미에만 섬유질이 있지. 그다음에 모든 채소, 과일, 모든 것은 다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장 청소를 합니다. 첫째.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세미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이 세제 꾹꾹 짜가지고 차면 막 비누 거품이 나오고 그래서 접시 닦아가지고 이제 척 그러잖아요. 그 식이섬유가 장내 청소를 합니다. 그 식이섬유가 없으면 장내 청소가 안 돼가지고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장 안에. 그 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틈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면 이제 식이섬유는 하나도 없어. 육식에는. 그러니까 이 청소를 해줄 장벽을 청소를 해줄 이게 없잖아. 수세미 같은 게, 스펀지 같은 게. 그러니까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찌꺼기들이 남아 있으면 그 고기 찌꺼기를 좋아하는 균들이 거기서 장내 세균들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런 균들은 아주 나쁜 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 어떻고 어떠냐에 따라서 장내 세균의 분포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육식하고 이제 그러면 좋은 장내 세균은 자꾸 줄어들고 아주 찌꺼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 찌꺼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막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 막 번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장내 세균들이 나쁜 독성 물질들을 자꾸 배설합니다. 그러면 장에서 그걸 흡수할 수도 있어. 거기다가 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담낭에서 쓸개에서 자꾸 뭐예요? 기름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담즙을 더 자꾸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제 담즙이 내려가면서 이제 변질이 되고 하면서 그 변질된 담즙과 그다음에 이제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배설해 놓은 나쁜 독성 물질들이 결합을 하면 이게 강력한 발암 물질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장암, 직장암 걸릴 확률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런 식사를 이렇게 지난 며칠 동안 하면 벌써 장 청소는 어떻게 다 돼 있어요. 다 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유산균이란 것이 본래 장 안에 살고 있는 좋은 장내 세균이야. 근데 이게 좋은 장내 세균은 찌꺼기 좋아하는 나쁜 장내 세균한테 밀리는 거야. 우리가 육식을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약국에 가서 유산균을 먹어줘야 되고, 요구르트라는 게 유산균이 자라는 곳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식사를 하면,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어. 왜?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니까? 그 찌꺼기 남은 거 다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니까 얘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으면 얘들은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먹을 게 없고, 얘들이 이제 숫자는 너무 많고, 그러면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식이섬유 자체를 얘들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식이섬유를 먹으면 그 분해해요. 분해하면 이걸 이제 그 당분을 섭취할 수 있어. 섬유질도 탄수화물의 일종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섬유질을 분해하다 보면 탄산가스가 발생해.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방구가 자꾸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뭐냐? 이놈의 방구는 소리가 커요. 소리가 큰 대신에 또 특징이 뭐예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강의실에 앉아있어도 자꾸 나오려고 해, 방구가. 아시겠죠? 그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산책 가서 한 발짝 뛰면 뿡! 뿡! 그리고 자꾸 변이 보고 싶어. 그게 다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근데 이제 식이섬유가 대변에 섞여야 돼. 섞이면 이 섬유질이 뭐 하냐면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똥을 대변을 아주 뭐예요? 적당히 수분이 섞여서 말랑말랑한 가래떡처럼 만들어져. 근데 여러분 육식을 하면 똥이 단단해집니다. 왜? 수분 흡수할 식이섬유가 똥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똥이 단단해지면 뭐 걸려요? 변비 걸립니다. 똥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탁 앉아서 하면 싹 빠지죠. 유연하게. 그래서 그동안 변비로 고생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변비로 막 고생을 하다가 여기 와서 뭐 한 이틀 새 뭐예요? 변이 쫙쫙 나온다. 어느 분이죠? 저 장가계에서 오신 그 분이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섬유 대변 속에 있는 섬유질이 그 찌꺼기에서 발생한 그 독성 물질들 다 흡수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찌꺼기가 많으면요 암도 잘 생길 뿐 아니라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쁜 물질들을 우리 몸 안에서 자꾸 흡수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발암 물질 역할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몸의 체취도 나빠져요. 이상하게 체취가 나빠지고 그래서 양귀비가 뭐만 먹었다 그래요? 네? 과일만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식을 하면 이 체취도 좋아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인간은 이 후각이 뭐 개나 이런 동물들처럼 그렇게는 발달했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그래도 체취가 좋아지면은 서로 뭐예요? 좋아집니다. 예. 네. 체취가 나쁘면 왠지 싫어. 그래서 자 그래서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은 동물성에는 식이섬유란 게 뭐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항산화제 입장에서 볼 때나 영양소의 균형으로 볼 때나 식이섬유의 존재로 볼 때 건강식 그러면 채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돼. 뭐 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서 진짜로 정말 먹고 싶다 땡기면은 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타트 식사를 하다 보면 자연히 여러분의 입맛이 달라지면서 모든 면에서 컨디션도 좋고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고 예 졸리 강식에는 졸리지도 뭐요 않고 여러분 삼겹살 먹고 뭐 짜고 매운 거 매운탕 먹고 그러면 강의실에 깨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식당에서 막 얼큰한 매운탕 해서 드리고 막 그래 놓으면 그럼 한 반쯤 좀 짜고 매운 게 아주 나빠. 그러니까 적당히 완전히 뭐 무염식을 해야 된다. 그런 극단까지도 가실 필요가 없고 짜고 맵지 않도록 약간 싱거울 정도. 여기서 잘 여러분이 그 맛을 조절하시면 건강한 입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 제가 생각해도 구라 잘 치네요. 자, 그다음에는 그러면 생선을 이제 막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역시 뭐예요? 생선을 선호하는 편이 좋아요. 그러면 생선이 종류가 많은데 어떤 생선을 먹느냐? 가장 생선이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생선에 관해서 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동물의 고기를 먹는 때도 이런 동물 고기는 먹어라.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이게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선도 이런 생선은 먹고 이런 생선은 먹지 말라. 동물의 경우에는 뭐, 굽이 갈라진 것, 굽이 안 갈라진 것, 되새김질 하는 것,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이래서 다 나눠놨어요. 희한한 책이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육식 그런 거는, 앞으로 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 이제 생선인데, 생선 중에 이제, 어떤 생선이 좋으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3장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는 기름과 뭐요? 피를 먹지 말라. 이게 물론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1장을 보면, 보세요. 뭐, 굽이 갈라져. 이런, 나오죠. 그렇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물에 있는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먹으라요? 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거야.
그 참 희한한 얘기야. 그 저는 저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이게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당시에 뭐 과학이 발달해서 저건 왜 저랬을까? 왜 저런 말이 있을까?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고 없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런데 분명히 뭔가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것이다 싶은데. 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따져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자, 해물의 말입니다. 뭐 개니 새우니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오징어 뭐 이런 거는 전부 뭐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뭐요? 없는 거요. 뭐 조개니 뭐 얼마나 많아요? 홍어니 뭐 갈치니 비늘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 몇 가지 안 돼요. 그렇죠? 몇 가지 안 돼요. 뭐 돔, 조기, 그다음 뭐예요? 뭐 연어,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 네? 갈치는 비늘이 없죠. 그런데 갈치 이런 이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이 갈치 이런 것들은 그 전복 이런 건 안 돼. 근데 이게 뭐냐면 가만 보면요. 청소부들은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갈치 이런 거는요. 자, 다 이거 먹지 말라. 비늘은 있어도 지느러미가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얕은 물 더러운 데 살아요. 그래서 얘들은 청소부들이야. 전복 이런 것들은 뭐 청소하는 거요? 해안에 있는 바위 청소부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유조선에서 기름이 새가지고 여러분 그 해안가 바다 그 바위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이 자꾸 묻으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기름이 그게 꼴타르가 돼요. 그 시커멓게 바위에 이렇게 그러면요 그 전복이 가가지고 그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전복 붙은 자리 가보세요. 바위가 깨끗해. 그 전복이 싹 움직이면서 그 꼴타르 묻은 바위돌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청소부들은 먹지 말아요. 그렇죠. 청소하면 너무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도미니, 연어니 이런 것들은 깊은 바다에서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 깨끗하게 먹고 살아.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과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게 분명히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사실이냐면 이 발암 물질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수많은 발암 물질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발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이에요. 나이트로사민이라는 이런 물질인데 이건 아주 최고로 악한 나쁜 발암 물질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발암 물질이냐 하면 여기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은 아질산염과 아민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결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질산염에서 옵니다. 질산염. 그러면 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채소에서 와요, 채소. 그 여러분 요즘 뭐 채소 많이 먹잖아요. 그 모든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히 들어있어. 그러면 그 채소를 먹으면, 채소를 조금 양념을 하든가, 절인다든가, 그러면 이 채소 속에 있는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해요. 그럼 채소 먹으면 암 걸리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질산염 자체는 전혀 바람작용이 없어요. 이게 질산염이 뭐하고 합했을 때만 아민하고 합했죠. 그럼 이 아민은 어디서 오는 거냐? 아민이 바로 해물에서 와요. 네? 해물에서 오는데, 그러면 질산염이 절여진 거, 절여질 때. 그럼 뭐하고 섞이면 아질산 아민이 돼요? 절인 채소. 예를 들어서 김치. 절인 거예요. 그렇죠? 절인 채소하고, 그 다음에 해물하고 합하면, 그럼 그게 무슨 김치요? 젓갈김치야. 젓갈김치는 아주 나빠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간암이 많다는데, 간암 위암이 많다는데, 경상도 김치가 젓갈김치가 많아요. 그러면 이 해물 중에 해물을 쫙 늘어놓고 검사를 해보니까 아민 함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예를 들어서 조기다, 돔이다 이런 것들은 아민이 제일 많은 음식이 이 해물이 뭐게? 이 아민은 코릿코릿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홍어. 홍어보다 더 냄새 많이 나는 거. 오징어. 그래서 돔하고 조개하고 그다음에 오징어하고 아민 함량을 비교하면 약 200배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오징어는 비늘하고 지느러미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선이 꼭 필요하면 무슨 생선을 먹어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을 먹으라는 말이 맞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이란 것은 얼렁뚱땅 뭐 써진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생선은 저는 생선 중에 연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대접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어집으로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연어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맛없어요. 그 우리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연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어를 한 달에 한 번은 못 먹어.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저는 뷔페 식당에 가면 연어 있는가 없는가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자, 이제 건강한 식생활, 좀 개념이 좀 잡혔어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이상 여러분은 이 이상,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씹어 잡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간식을 피하라는 거예요. 간식. 그래서 자꾸 간식을 해주면 소화기관, 위장을 비롯해서 소화기관이 휴식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소화 능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간식을 되풀이고 되풀이하고 그러면 점점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소화 불량이 돼. 그리고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거 이런 거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 전에 먹으면 위장 속에 이게 음식이 들어가서 장으로 가서 나는 자는 동안에 이 장은 뭐 해야 돼? 예, 운동하게 되니까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그래서 아주 양질의 수면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 이외에는 간식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식생활을 이상적인 식생활을 하면 뭐 단백질이고 항산화제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끄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뉴스타트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